오늘 리딩은 11월 후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13일, 지금 후반을 읽고 있지만 11월 13일은 세 달이 스콜피오 자리에서 벌어진다 그랬고, 그때 제가 스콜피오 자리에서 화성과 태양이 만나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진짜 병원을 최악이에요. 최소한 병원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전쟁을 해도. 그런데 이제는 병원을 아주 타깃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막 죽여요. 이거는 인류가 정말 마지막 종말에 온 거예요, 이것은. 러시아도 그러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러고 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11월 11일에 시작이 된그 태양과 화성과 둘이서 정갈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그리고 만나서 정확하게 천왕성과, 천왕성은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죠. 180도 각도가 되는 것은 정말 상당히 전쟁의 에너지가 강하고, 그리고 천왕성은 화성에 한 단계 올라간 그 에너지예요. 화성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빠른 그런, 그리고 전쟁적인, 전투적인 에너지라면, 천왕성은 갑작스럽게, 그 갑작스러운 전쟁, 갑작스러운 혁명적인 일도 되겠죠. 혁명적인 일도 되고, 또 깜짝 놀라는 일,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진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갑자기 불이 전부 다 나간다든지 다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지금 11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또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11월 24일까지는 화성의 에너지가 아마 상당히 강할 거예요. 제가 넷야후 운세를 좀 봤는데,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운세를 봤는데, 끝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강해져요, 에너지가. 전쟁 에너지가 정말 너무 강한 시기예요, 지금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꾸 말리려고 미국이 하면 할수록 더 이스라엘은 더 흥분하는 것 같아요, 보일 때. 그래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눈이 멀은 건지, 아니면 복수의 눈이 멀은 건지, 이 행성의 영향을 우리가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상당히 조심들 하셔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 두번세번 해보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기예요. 특히 11월 달은 그런 전쟁 에너지나 또는 혁명적인 에너지가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낡은 체제는 무너져 내리고, 또 새로운 체제는 태어나고, 그리고 일촉즉발의 에너지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빨리빨리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강력하고, 이때 또 커다란 비밀이 또 드러나서 마지막 이 비밀을 다 털어내놓고 새로운 시스템을 빌드하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롱 T스퀘어가 돼 있죠. 지구가 완전히, 지구라기보다도 세계가 완전히 반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딱 갈라져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유크레인과 러시아가, 중국과 미국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 명왕성이 T스퀘어, 노덜 엑시스는 미래라 그랬죠. 1년이 아니라 그렇죠. 1년 반 동안 산 양자리에 노덜 엑시스가 들어가 있는 데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T스퀘어가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아마도 온 세계가 반으로 딱 갈라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반으로 길이 딱 갈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나라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어느 나라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을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편을 들고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딱 갈라져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달쯤이 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글쎄 얼마나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이 뭐 여태까지 전기차를 향해서 막 나아갔다면 개솔린 차와 전기차가 지금 완전히 하나의 올드 시스템과 뉴 시스템이 딱 갈리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가 완전히 폭망하기 직전인데 제가 볼 때는 유럽 쪽이나 작은 나라들, 에이시아 쪽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charging station이 gas station만큼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고 여러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더 이상 전기차를 만들지 않겠다. 모르죠. 앞으로 또 더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Fork in the road.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11월 27일이 풀문. 풀문이 산 양자리에서 벌어져요. 산 양자리에서 벌어지는데 태양과 달이 마주보게 되죠. 풀문 때는 항상 달과 해가 마주보기 때문에 달이 잘 보이는 거예요. 뉴문 때는 같이 만나고 그리고 퍼시픽 시간으로는 1시 16분, 그러니까 새벽이죠. 아침. 또 한국에서는 6시 16분 저녁. 이 달은 비버 문이라고도 하고 프로스트 문이라고도 해요. 비버 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유가 그 수달들이 겨울 댐을 짓기 위해서 요때 딱 요때 집을 짓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비버 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제미나이니까 쌍둥이 자리. 다른 쌍둥이 자리에 넵튠과 토성은 파이시스예요. 파이시스도 뮤러블 사인이고 제미나이도 뮤러블 사인이에요. 그리고 수성과 달과 수성과 해와 화성과 시리스라는 이 행성이 모두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뮤러블 사인에 들어가 있는 행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자그마치. 이것은 뮤러블 사인은 항상 좀 유동성이 있죠. 유동성이 있고 픽스드 사인은 고집이 세고 딱 이 위치를 바꾸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 사인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수용을 잘해요. 하지만 안정이 되지를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온 사방에 일이 펑펑펑펑 터져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대혼란이 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사인이든지 내 personal astrology chart에 mutable 사인에 0도나 6도 각도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 에너지를 더 강하게 느껴요. 다른 사람보다. 사실 사수자리는 세지테리우스는 종교적인 그리고 광신적인 그리고 진실을 또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도 뜻하고 그리고 비행 멀리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안정이 되지를 않고 한편으로는 광적인 신앙 이런 것도 뜻하고 경제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딱 갈리는 그런 것을 뜻해요.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그런데 쌍둥이 자리는 선택이에요. 두 개잖아요. 쌍둥이 딱 두 개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쌍둥이 자리예요. 태어났을 때가 쌍둥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미나이예요. 사실은. 그리고 선택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 2월 달까지 살아남게 되면 이 사람은 천왕성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다 죽었다가도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쌍둥이 자리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내각 그 행정부 사람들이 거의가 다 쌍둥이 자리였어요. 쌍둥이 자리였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내년 선거에 이기건 이기지 않건 이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또 돼요. 저는 이 사람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간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을 천행으로 살아남는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근데 너무너무 지금 미국은 저거 한 게 바이든도 똑같아요. 바이든이 되건 이 사람이 되건 우리한테는 둘 다 악수예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걸 다 봤잖아요. 무기를 자그마치 18조어치인가? 1년 안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샀던 것보다 뭐 몇 배? 그렇게 사줬대요. 그러면 그 무기를 다 그냥 돈 주고 샀을까요? 방산비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방산비리 하기 위해서 사는 거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만약에 대통령이 안 돼도 되어도 안 되면 더 안 좋을 거예요. 미국에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도 이 나라를 반으로 딱 갈라놓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점성학적인 그 에너지가 미국은 솔라 에클립스도 두 번이나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갈라놔요. 이쪽으로 가르고 이쪽으로 가르고 전역을 나라 전체를 다 지나가는데 이것은 갈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으로 딱 갈라진다. 지금도 폴라리티가 굉장히 심하지만 더 심해지겠죠.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안 돼도 되어도 미국을 반으로 딱 갈라놓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은 명확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쌍둥이 자리는 선택이에요. 선택.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극좌 극우 딱 갈라져 있고 온 세계가 근데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 지금이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는 인류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토성은 0도 각도로 지금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거기서 아마 내년 2월 달까지, 아, 내년이 아니지. 2026년 2월 달까지 거기서 있게 되는데 지금의 풀문과 90도 각도가 돼요. 그리고 태양과 화성과 시리스라는 이 행성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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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게 만나게 돼요. 근데 토성은 항상 뭔가를 복종을 시키고자 하고 하기 싫은 걸 하게끔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조정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죠.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또 스트럭처 어떤 체계 시스템 정부 시스템 이런 것이고 또 파이시스는 영적인 그런 뜻을 뜻하죠. 영적인 것. 그런데 물도 뜻하죠. 이게. 그래서 물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생길지는 모르죠. 물에 대한 통제. 파이시스가 눈물도 되고 파이시스가 독소도 되고 다 돼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진실을 알아내기에 조금 어렵게 방해를 하는 게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 방해를 자꾸 하죠. 진실을 감추기 위한 방해. 그리고 머큐리가 글랙틱 센터와 만나기 때문에 이 미디어에 관한 통제 또 거기다가 드워프 플래닛 중에 그 소행성 중에 바다라는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은 부부와 부부가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가진 행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체를 다스리죠. 태양도 다스리고 별도 다스리고 달도 다스리고 내년 말까지는 아마 이런 위치에 있게 돼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그런 시대를 향해서 1월 달이면은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고 그것도 영적인 사인이죠.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사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이 기간에는 통신에 관한 어떤 제한, 뉴스에 관한 제한, 숨기려고 한다든지 통제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뭐 전 세계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어떤 나라들이 독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태양은 천왕성과 165도 각도가 돼요. 천왕성은 집착을 하려고 하는 또 깜짝 놀라는 갑작스러운 혁명적인 이런 뜻을 가진 행성이고 태양이 165도 각도로 된다는 것은 진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 깜짝 놀라는 어떤 일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금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가 있고 목성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두 행성도 비너스와 주피터가 둘 다 또 165도 각도예요. 쿤디칠리 각도라 그래요. 사실은 이걸 보고. 그런데 이런 위치는 경제적인 금융적인 이런 것에 관한 굉장히 업셋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이 토성과 90도 각도 되는데 굉장히 강해요. 11월 24일이 되면은 아주 정확한 90도예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그 기간 동안 일주일 정도 굉장히 강한 전쟁 에너지가 엄청 강해져요. 더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만 어떤 상당히 폭력적인 일들이 그때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은 액션이라 그랬죠. 제가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전쟁적이고 그런데 이 행성이 뮤러블 사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픽스드 사인 같으면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느려요. 그런데 뮤러블 사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빨라요. 그런데 토성이 통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압력은 좀 가하게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할 거야 하는 에너지가 있지만 또 한쪽은 그것을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조절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사수자리는 주피터가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하는 자리예요. 크고 생각도 크게 하고 미래를 보고 이러는 자리가 세지테리우스예요. 장거리 여행도 된다 그랬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 Earth 에너지에 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시대를 몇 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3-4년 거의 4년 정도는 이제 에어사인으로 들어가요. 1월 24일이 되면은 명왕성이 어쿠아리우스로 들어가죠. 이것도 에어사인이에요. 천왕성은 황소자리에서 이제 25년에 역시 에어사인인 제미나이로 들어가요. 그때가 되면은 또 다른 운기가 이 세상에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12월 5일 날도 화성과 명왕성이 정확하게 90도 각도가 돼요. 이때는 지나치게 과잉 행동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독재적 성향으로 누구를 막 찍어 눌러서 다 내 아래 두려고 한다든지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때예요. 이거는 지금 기간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도 보니까 그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정말 큰 문제예요. 2025년이 되면은 1776년 그때 미국의 Constitutional Chart가 생긴 그 해예요. 그런데 1861년인가 그때 저기 미국 남북 전쟁이 생겼죠.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2025년이 되면은 천왕성도 리턴이 되고 플루토도 리턴이 되고 그리고 화성과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만나요. 1861년대도 똑같았어요. 이때는 완전히 폭발적인 그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영향을 미국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폭발적이에요, 이 에너지는. 그러니까 명왕성 리턴도 있지, 천왕성 리턴도 있지, 그리고 화성, 미국의 화성과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만나지, 그리고 토성과 해왕성이 산 양자리에서 만나요. 미국에 1861년 남북전쟁 했을 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선거 2024년도 에클립스 지나고 나면 똑같이 천왕성이 그때 리턴이 돼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이기건 지건 미국의 어떤 갈라지는 일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갈라질지. 지금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랑 똑같이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geographically, 지역적으로 딱 뭐 갈라진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11월 초반에도 그랬죠. 화성과 토성이, 화성과 명왕성이, 아 죄송합니다. 화성과 천왕성이 각도가 안 좋은 것은 만난다든지 90도 각도가 된다든지 어포우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어포우즈는 정말 나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났잖아요. 10월달보다 11월달은 훨씬 더 심해져요. 갑작스럽고 폭발적이고 참으려고 하지 않고 짜증들 내고 굉장히 조금만 건드려도 톡하고 터지고 그래서 어떤 자그마한 사소한 것 하나가 갑자기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고 좀 이런 운세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이 여기는 11월 13일인데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13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그리고 넵튠이 산 양자리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특히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많은 것들이 빨간불이 막 켜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뱅킹 시스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놨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이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왜 증권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다 망가뜨려놓느냐. 증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도 보면 부동산과 증권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막 뽑아놓고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값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자를 뽑아놓으면 나라가 다 거꾸로 지는 거 알면서도 뽑아놨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명박 때 그렇게 해서 겪어놓고 또 뽑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데
자꾸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요. 김포와 서울을 합친다 하니까 거기 홀라당 속아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욕심이 가리기 때문에 차가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쇼라는 거 나왔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던진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막 우리는 메가3가 좋다. 우리 집값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잠에서 깨요. 제발. 부동산의 수렁에서 헤매지 말고 스탁에 미쳐서 인생을 다 거기에 탕진하지 말고 노름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최면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왜들 그러고 살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해요. 생각할 때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생각들 했어요. 여기서 다.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 불안해요. 이건 진짜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그리고 포드가 전기 자동차 만드는 걸 다 제가 셧다운 했다 그랬죠. 9만 2천 대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14만 불이라는 게 말이 돼요? 트럭 한 대가? 막 가격을 있는 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 핑계를 대고. 어떻게 14만 불이에요? 트럭 한 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사. 이자율은 높고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그렇게 내다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빚이, 가계 빚이 여섯 번째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피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이나 정부의 빚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미국이 망가지면 온 세계가 그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돈이 미국 빚을 사는 대로 돈이 쏟아져 들어갔어요. 증권 하는데 미쳐서 돌아가다가 이제는 그거를 땜질을 하려니까 또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경제를 저절로 흘러가게, 증권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폭락하면 폭락하는 대로 다시 스스로 올라오게끔 내버려둬야 되는데 미국에서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를 않고 강제적으로 끌어올려놨어요. 몇 번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반드시 좋지 않은, 아주 좋지 않은 이게 바로 대공황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빚으로 살아요? 모두가 다 빚으로 살고 있어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없으면 밥 먹는 것만 먹으면 돼요. 옷은 한 벌 가지고 살아도 돼요. 없으면. 남의 빚으로, 남의 돈 빌려서 사치하고, 남의 돈 빌려서 치장하고, 남의 돈 빌려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다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온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다.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런 전염병을 온 세계에 다 퍼뜨린 거예요. 빚으로 마구 써대는 거. 저는 미국보다도 저는 한국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카드 가지고 다 긁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기치고.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 거기다가 정부들이 이제 고삐를 놓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온 세계의 정부들이 고삐를 놓치고 힘도 잃게 되고, 명왕성이 29도 각도로 염소자리에서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마지막 나가는 길이죠. 아마도 이 이유는 디지털 커런시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도 들고 일어날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가짜 경제를 만들어서 증권을 프라법 해놓고 정치로 이용해 먹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만 돈을 벌고 거기에 희생된 거는 시민들이에요.
온 세계 다니면서 미국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제국주의 실패가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제 눈에는 그래요. 16일 날은 11월 16일은 태양과 화성이 150도 각도 산 양자리에서 150도 각도로 들어가요. 둘이 만나는 거죠. 같은 날 수성이 산양자리에서 135도 각도가 돼요. 쿤디칠레 각도가 되는 거죠. 굉장할 거예요. 이 날은. 16일 날은 왜냐하면 북쪽 노드도 산양자리에 있고 지금 말까지 올해 말까지 그렇게 돼요. 폭발적인 전쟁 에너지예요. 그런데 머큐리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리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머큐리예요. 화성은 행동하는 에너지고 그러니까 말이 엄청나게 폭력적인 전쟁적인 어떤 말이 오고 가겠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런다든지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짓은 저는 인과 업보를 정말 나쁘게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넷야후가 그러는 거죠. 사실은 병원에 있던 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화성은 행동인데 justice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지테리우스 에너지 때문에. 2025년도는 이 에너지가 조금 잦아들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그때는 시끄러워져요. 하지만 내년은 이 에너지가 내년은 세계가 다 안 좋아요. 목소리는 커지고 행동은 더 과격해지고 17일, 18일은 태양이 화성이 화성은 스콜피오 자리에 들어가 있죠. 태양과 화성이 정확하게 90도 각도예요. 그러니까 16, 17, 18 다 전쟁이 뭔가 더 큰 막 폭탄을 쏟아붓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죠. 끝까지 뭔가를 하겠다는 내 마음을 정해서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지 하는 그 완고한 그런 에너지예요.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너무나도 강력한 천왕성의 에너지와 화성의 에너지와 스콜피오 에너지예요. 스콜피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뜻을 가진 자리예요. 파이시스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즉흥적인 행동. 그리고 화성과 천왕성은 둘 다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빠른 어떤 행동. 전쟁이냐 평화냐. 또 양쪽으로 갈리게 되죠. 그리고 정부와 시민들. 그리고 19일은 태양과 화성이 만나서 그대로 가면서 그리고 수성과도 수성은 Great Attractor와 아주 가깝게 만나요. 이것은 Gravitational, 이거는 하나의 스페이스와 타임을, 시간을 휘게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게 Great Attractor라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20일 날은 달이 화성과 시리스라는 행성과 만나요. 시리스라는 행성은 농사, 또 음식, 식량 이런 것과 관련이 된 행성이에요. 근데 화성이 만나기 때문에 식량에 관한 어떤 분노를 유발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짐작을 하게 돼요. 식량이 좀 또 부족하다든지 뭐 수송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가자 지역이 식량이 완전히 끊긴다든지, 아, 그 사람들 너무 안 됐어요, 진짜. 그리고 시리아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레바논이 그렇든가, 전쟁에서 막 아이들이 엄청 많이 죽죠,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22일 날은 태양과 화성이 사수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토성과 아주 타이트하게 90도 각도가 돼요. 한쪽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통제하고 묶어두려고 하고, 이런 에너지죠. 11월 후반 역시 11월 초반보다 더 센, 더 강력한, 더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로 우리들을 아마 좀 힘들게 하는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11월 후반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